실적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M7 중에 이제 막 두 곳의 기업 실적 확인을 했는데 두 곳의 기업 실적만으로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는 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확실히 과열돼 있었다라는 부분을 언뜻 좀 체감을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시그널들을 일단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22년 이후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았나요? 네, 나스닥이 무려 3% 넘게 빠졌습니다. 사실 전장에서부터 주요 기술주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소폭 하락세였는데요. 이날은 하방 압력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우지수 1.25%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3.64% 그리고 2.31%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정말 갈수록 하방 압력 크게 받았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날 전부 다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형주가 하락할 때면 그동안 중소형주가 오르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대형주, 빅테크 위주로 빠진 장에서 러셀 2000도 2%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빅테크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중소형주도 불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고요. 알파벳 테슬라 실적에 실망 매물 대거 출회했습니다. 또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예비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51.5로 예상이 됐었지만 실제 보니까요. 49.5로 50 아래로 위축 국면으로 내려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살짝 가미가 된 시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죠. 18.31로 하루 사이에 24%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불안했던 시장 히트맵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한번 보시죠. 정말 그냥 새빨간색인데요. 시가총액 1위 종목 애플도 2.88%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58%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것도 아닌데 덩달아서 급락했습니다. 6.8% 하락했고 대장주가 빠지다 보니까 브로드컴 전날은 강세를 보였지만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인텔도 3.8%, 마이크론도 3%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5%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어서 메타도 5.61%, 아마존 3% 가까이, 테슬라는 무려 12%가량 급락하는 하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졌는데요. 그나마 살아남은 섹터가 있었다면 헬스케어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수요일장에서 살아남은 섹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알파벳과 테슬라에 대해서 시장이 왜 실망했는지 실망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광고 매출 성장세가 11.1%로 둔화됐습니다. 1년 전에 13%였는데 이렇게 주요 돈벌이인 광고 매출이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 우려가 됐습니다. 또 유튜브 광고 매출도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 같이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나 픽셀 핸드폰 출시 등으로 계속해서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3분기 영업이익률 압박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미리 했습니다. 지금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데 비용은 늘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 먼저 우려하면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한 가지 이슈 더 더해보자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인수하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대적하려고 했으나 이 위즈 인수가 물거품이 되자 투자자들 더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 성숙률이 지금 하락했다라는 것도 차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연간 자본 지출은 계속해서 AI 때문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실망 포인트도 잡아보겠습니다. 시장이 왜 실망했을까요? 사실 이 차트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1년 전에는 18.7%였는데 지금 각종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14.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자들 실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어제 예상치를 하회한 주당 순이익에서부터 시장 깜짝 놀랐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시간외 거래에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죠. 지금 AI 지출 확대 그리고 할인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14.4%로 하락했다라는 점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머스크,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도록 도조에 더 집중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더 AI에 돈을 쓰겠다, 슈퍼컴퓨터에 돈을 쓰겠다라는 말은 투자자들에게 우려로밖에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알파벳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더 많았던 하루가 아니나 싶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테슬라에 대한 의견이 유독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의견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예상보다 더 일찍 출시될 것 같다. 또 10월 로보택시 이벤트 전에 저점 매수에 나서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추가 가격 인하와 판매량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영업이익률은 참 걱정스럽다. 또 신모델, 저가형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에 대한 수요도 우려된다라는 코멘트 있었고요. 향후 12개월간 주가 상승 촉매제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상반기 출시 전망되는 저가형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가격 메리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할인 정책을 펴면서 수요를 확대시켜야 될 텐데 이에 따라 마진은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AI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에 완전히 반영이 돼 있다. 즉 로보택시 이벤트가 나오면 셀 더 뉴스 이벤트가 될 것이다. 결국 로보택시 이벤트와 함께 주가 추가 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견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월가의 투자 의견 어떤지 팀랭스의 종합적인 의견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자 의견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모두 스트롱 바이를 매수를 외치면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추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목표 주가도 202달러대로 지금 16%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테슬라입니다. 지금 30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중에 11명이 매수, 12명이 보유, 7명은 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합적인 의견 홀드 보유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13달러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 기준 2%의 추가 하락 조정 예상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파벳과 테슬라가 뒤흔들었던 시장 이어서 특징주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장에 알파벳과 테슬라 말고도 좀 움직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까 메타 확인을 해보셨죠. 사실 이런 두 빅 종목이 흔들리면서 같이 다른 기술주도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메타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라마 인공지능 모델의 무료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 공개와 함께 또 주가 하락했다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실적을 발표했었죠. 매출 예상치 소폭 하회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가 아니라 비자가 되겠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고 결제 금액은 7%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일단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주가 4%가량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엔페이지 에너지 살펴볼 텐데요. 상승했죠. 12%가량 급등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또 3분기 가이던스도 강하게 나왔다라는 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년물과 10년물이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년물은 4.435%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지만 10년물은 4.289%로 소폭 올라가는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체크를 해보시죠. 국제유가 정말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습니다. 0.82%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지금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수급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생기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캐나다에서의 산불도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압력 함께 더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 금값 소폭 오름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에 발표될 PCE 물가 지표를 확인한 후 더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머스트 노우 5 시간으로 놓쳐선 안 될 이슈들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